미래통합당,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이제 김종인을 영입을 해요. 김종인을 영입을 참 웃기죠? 혁신을 한다 그러면서 전두환 시절 국보위 출신을 영입을 해요. 무슨 혁신을 하려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는 미래통합당의 어떤 모든 선거 4연패를 했죠. 대선 전부터 총선, 대선, 지방선거, 총선 다 졌어요. 그들은 계속 선거를 질 때마다 뭐래요? 과거에 여러분들 박근혜 탄핵당할 때막 국회에서 무릎 꿇고 막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 쇼드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들이 쇄신을 못한 이유가 있죠. 저는 바로 미래통합당의 현실은 친박의 망령 때문이에요. 그 친박의 망령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친박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친박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과거에 반성 하나 못하고 황교안이는 친박 태극기 부대에 휘둘려갖고 광장뽕을 맞고 그쵸? 지금 여태까지 여러 번 쇄신의 기회가 있고 뭔가 바꿔야 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때마다 박근혜라는 존재 때문에 한치 앞도 나가지 못했어요. 친박의 망령이에요. 저는 정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1995년 6월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산성 시장 선거에서 낙선을 하죠. 그렇죠? 그때 아마 막그 부산시장 선거에 나갔는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무슨 욕을 하고 그 민주당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비판을 하고 막 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엄청 비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삼김이라는 제왕적 정치가 그렇죠? 삼김이라는 제왕적 정치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역 감정 누가 만듭니까? 박정희가 만들죠. 지역 감정을 박정희가 만들어 갖고 영호남을 분리를 시켜요. 영호남을 분리를 시켰죠. 그 다음에 사실 87 민주화 운동 이후에 그때도 사자 필승론이라는 거를 내세워 갖고 그때는 양김이 지역 감정을 부추겼어요. 우리 현대사의 아픈 과거죠. 박정희로 시작된 지역 감정 전두환으로 이어졌고 그 전두환이 이어 내려왔던 그 지역 감정을 결국은 뭐 전두환의 그 당시에 안기부에 의해서 공작에 의해서도 그랬지만 양김이 분열되면서 영호남은 극에 치닫게 민주진영 안에서도 양김이 분열되면서 영호남이 더 분열이 됐던 거예요.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평생을 지역주의 타파에 전력을 다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노무현 대통령 서울이나 어디 나가갖고 분명히 국회의원도 하고 여러 가지 막할수 있는데 끝까지 부산에서 도선하면서 떨어지면서 그게 뭐죠?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은 그 당시에 주류가 누구였어요? 잘 생각해요. 그 당시에 주류는 우리 민주진영의 주류는 DJ와 동교동계였어요. 김대중 대통령과 동교동계가 주류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늘 DJ와 동교동계, 즉 구태 정치들에게 반기를 들고 역행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서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고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죠. 그 지역주의 타파, 동교동계, 구시대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열린 우리당을 창당을 했었죠. 그때 그래서 구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 그때 동교동계 인사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냐? 노무현은 그 전부터 지역주의 타파와 호남의 동교동계가 구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집권하고 나서 호남 동교동계와 거리를 두려고 그랬거든요. 거리를 두려고 그랬더니 걔네들은 아직도 민주진영은 우리 거다라는 생각에 노무현을 날린 거거든요. 왜곡하지 마라, 들어보나 보고 얘기해. 그때가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동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었고, 진짜 통합당이 여러분들, 이거는 패배가 아니라 굉장히 대참패죠. 거의 말살 당할 뻔했는데, 얘네들은 그냥 개혁을 하라 그랬더니 점점점 극우화돼 갔죠. 탄핵 사태 이후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죠. 탄핵 사태 이후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봐봐요. 과거에 동계, 김대중 정신을 잇는다고 했던 인간들 다 어디가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가 김경재, 한광옥 이런 새끼들 다 어디가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에가 있었어요. 슬픈 현실이지만 김대중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득권에 몰두했던 동교동계는 결국은 박근혜와 손까지 잡는 그런 행위까지 했던 게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정치적 역사를 봤을 때 쇄신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교동계가 이번 즉 민생당이었죠. 결국은 국민의당 거기서 또 분당을 해서 민생당이 됐지만 그 동교동계는 과거 김대중 정신을 잇는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치는 단한 번도 김대중 정신을 잊지를 않았어요. 친박 정당과 똑같은 양상을 보여서 결국은 이번 총선에 결국은 김대중 정신을 모욕했던 과거 동교동계들과 친박 파리에를 일삼으면서 과거 정치를 했던 인간들의 동시에 몰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동감하시죠? 이번엔 친박의 몰락만이 아니에요. 과거 DJ 김대중 대통령의 높고 숭고한 정신을 전부 퇴색시키고 지역 기득권에 매몰돼 있던 동교동계의 몰락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하나의 예로 어디를 볼수 있냐면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은요 여러 번 기회도 있었지만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은요 왜 망해야 되는 정당이냐면 시대를 역행하는 정당은 도저히 여러분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한 거예요. 언제적 친박이라고 하면서 박근혜는 감옥에 있는데 아직도 친박 타령하다가 국민이 나서서 박근혜 탄핵을 시켰는데 아직도 친박 세력들이 미래통합당의 주류가 돼 있으니 과연 그 정당이 총선을 이길 마음이 있었냐는 거죠. 그렇죠. 2008년도 18대 총선에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51.2%를 얻어요. 2008년도 51.2%. 이번에 21대에서 미래통합당이 34.3%를 얻어요. 무려 17% 가까이. 17% 가까이 10여 년 만에 지지율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얘네들은 말은 개혁한다 그러고 말은 쇄신한다 그러고 늘당 안에서 만드는 게 있어요. 미래 연대라는 16대. 나름 뭐 소장파 이러면서 미래 연대. 그 다음에 새정치 수요 모임 17대. 민본 21, 18대. 아침 소리 19대. 새누리당 혁신 모임 20대. 그 다음에 이런 늘 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이 뭐 소장파. 뭐 이런, 이름을 걸고 뭐 했어요.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의 소장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나마. 그나마 대화가 되는 사람 몇몇은 있어요. 근데 왜 미래통합당은 늘 쇄신과 개혁에 번번이 실패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미래통합은 쇄신과 개혁에 매번 소장파라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냐? 주류를 따라가서 그래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개혁파들의 차이는 민주당은 과거의 구태를 깨기 위해서 한마디로 주류에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좀 쉽게 얘기해 줄게요. 쉽게 얘기해 줄게요. 민주당의 개혁 성향이 있던 여태까지 현재의 민주당을 만드는데 원동력이 된 사람들은 주류와 싸웠어요. 대표적인 게 노무현이에요. 그렇죠? 주류 정치인들과 싸웠던 개혁파들이 민주당에 남아서 그들이 지금의 주류가 된 거예요.
그러나 미래통합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있던 소장파, 개혁파라는 새끼들은 말은 개혁과 소장파라고 얘기하지만 늘 주류와 함께 있던 새끼들이에요. 이해가요? 주류를 따라가는 소장파와 개혁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개혁이 실패하고 늘 쇄신이 실패했던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말로 개혁하고 소장하고 소장파고 쇄신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주류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류를 넘어서면 그들이 정치적 생명력이 끊기거나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 민주주의 승리를 하냐? 민주주의는 주류와 싸웠고 당내의 싸움을 할때저 소장파들은 주류와 합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류에게 잘 보여서 공천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이날 이때까지 미래통합당이라는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면을 쓴 새끼들은 친박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게 무엇이다? 친박이 워낙 박근혜가 1998년 이회창에 의해서 정계에 입문한 이후에 친박이라는 세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친박의 주류를 어긋나는 쇄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존재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과거 시대에 역행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박근혜는 축복이야.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박근혜는 민주사회가 발전하고 민주진영이 장기집권하기 위해서의 굉장한 큰 축복이야. 우리는 너무 괴로웠지만 박근혜가 없었다 그러면 아직도 박정희는 신화가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미래통합당에 박정희는 신화였고 박정희는 경제의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라는 희대의 똘박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화를 스스로가 깼고, 박근혜라는 친박의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나름 소장과 쇄신과 개혁을 외쳤던 모든 개혁파들은 박근혜의 친박과 손을 잡고 개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쇄신도 없고, 그쵸? 감동도 없고, 그냥 친박과 어울려서 국회의원 의석 하나 받는 과거 시도한 적은 있었죠.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쇄신을 하기 위해서 나간 정당이에요. 박근혜 탄핵은 국민들의 뜻이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른미래당, 생각해 보세요. 바른미래당이 왜그 당시에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갔어요? 아, 이건 아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너무 높다.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쇄신하러 나간 거예요. 나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친박이라는 세력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친박을 등지고는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없는 정치적 지형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 새누리당이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이번 총선의 결정적인 패착이에요. 오히려 친박이라는 세력이 탄핵 이후에 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쇄신과 소장파와 개혁파들이 당의 주류가 됐다 그러면 이번 같은 21대 총선은 결과가 쪽박을 차지는 않았겠죠. 바른미래당이 도로 원대복귀하면서 쇄신과 친박에게 사실상 항복 백기투항한 거예요. 그렇죠? 친박에게 백기투항한 거라고요. 이게 사실상 21대 총선이 민주당도 잘하고 국민이 깨어나고 그런 영향력도 있죠. 물론 우리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저쪽은 친박의 망령에서 거의 박근혜 탄핵 이후에 헤어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오히려 역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에 대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새로운 분석도 가끔 해요. 예, 네, 제가. 과거 정치를 보면 알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분들, 언제 욕을 많이 먹냐면, DJP 연합을 하죠. DJP 연합을 해서 정권을 잡아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박근혜의 최측근이 김종필이잖아요. 아, 박정희의 최측근이 김종필이었죠. 처음에 IMF가 터지고 나서 정신이 없어갖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면서 정책은 굉장히 우경화돼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개혁의 이미지에는 굉장히 멀어지는 정책들을 솔직히 많이 펼쳤어요. 그때
우리 민주 진영에서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합니다.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김종필 때문이다. 저거 김종필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저렇게 소신 있게 정치를 못하고 굉장히 우클릭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래서 그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썼던 게 뭐예요? 바로 인재 영입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때 여기저기서 김대중 우클릭한다, DJP 연합도, YS 연합과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비판 소리가 막 나오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한 게 바로 386 운동권 정치인들이었어요. 그게 누구다? 이인영, 임종석, 386 운동권.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대중 영입 인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었죠. 그때 추미애, 임종석, 이인영, 정동영, 우상호, 그다음에 김민석 이런 개혁적이고 386 운동권들을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을 하면서 정치권에 그때 민주 진영에서 나오는 우클릭했다는 소리를 싹 잠잠하게 했던 거예요. 젊은 피를 수혈을 하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돌파구였어요, 그게.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 좌파 새끼들이 했던 홍준표도 대상이었어요. 홍준표가 사실 여러분들 어쩔 때는 정신이 똑바로 돌아오고 어쩔 때는 이상했잖아요. 모래시계 검사라고 하면서 실제 그 검사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 인사로 홍준표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홍준표가 여길 갈까 저길 갈까 하다 보니까 자기 고향이 저쪽이다 보니까 내가 민주당 가는 것보다 저쪽 당 가갖고 나가는 게 국회의원 되기가 쉽겠다라고 해갖고 홍준표가 절로 간 거예요. 예? 그때 그게 현실이에요. JP와 연합을 해서 97년 대선에서 승리한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우경화라는 비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386 운동권 인사들을 그때 대거 영입을 했던 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때 그 전에 YS는 누굴 영입을 해요? YS가 그 전에 영입한 인사들은 바로 김문수, 박찬종, 이재호, 이해찬. YS가 영입했던 인사는 김문수, 박찬종, 이재호, 이회창 저쪽은 그러면서 그 타계를 했었죠. 여러분들 저런 것도 아셔야 돼요. 2002년 대선이 있었죠. 2002년 대선이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랑 이회창 후보가 붙었죠. 그때 다 평소에 지지율 조사하면 이회창이 엄청나게 앞서가고 나가 있었죠. 그때, 저 얘기를 먼저 하자. 김영삼 대통령이 3당 야합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죠. 이회창이 실패한 원인을 알려줄게요.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재밌는 얘기. 이회창이 두 번의 대선을 실패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유를 김영삼 대통령이 3당 야합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아요. 잡았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나마 잘한 게 뭐냐? 벌이 있어. 씨. 오. 방에 벌 들어왔어요. 오이씨.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벌이 날라다녀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분들 3당 야합을 해요. 3당 야,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그런 것도 있지만 3당 야합을 했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공천을 할때 어디랑 선을 걷냐? 민정당 출신들을 색출하기 시작해요. 과거 전두환 출신의 민정당 애들을 공천에서 전부 배제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과거 신한민주당, 신민당 출신들을 맨 주류 세력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회를 척결하는 건 역사적인 거지만 그때 공천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공천할 때 민정당, 신민당, 그다음에 그 자유민주연합인가 이랬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민정당 출신의 전두환 계열들을
다 공천해서 날린 거예요. 날리면서 사실상 과거 전두환 계열에 있던 정치인들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와 단절을 했죠, 공천에서는. 근데 이회창은 왜 실패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신한국당이 됐죠. 신한국당에서 이제 점점점 민정당 출신들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한국당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한 거예요. 과거 5공과 선을 긋기 위해서 민정당 출신들을 공천에서 날렸거든요. 이회창이 뭘 실패하냐? 과거 민정당 계열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불러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회창이는 자기가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과거 민정당 계열을 불러들이면서 사실상 개혁이나 쇄신에 엄청난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패를 해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 민정계가 포함되면 구보수 전두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갖고 청년들의 지지율을 끌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타난 인물들이 누구다? 김영삼 대통령을 따라갔던 김영춘 알죠? 지금 김영춘, 원희룡, 권태기 뭐 이런 2030 젊은 정치인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영춘 전 의원, 뭐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회창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그 다섯 명은 나오죠. 뭐 이부영, 김부겸, 2013년도, 2003년도에 다 나오죠. 남경필, 오세훈, 심규철, 김영춘, 김부겸, 미래연대의 핵심 멤버였어요, 그 당시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만들었죠. 여러분들 좀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지만요, 2002년 대선 때 김영춘, 김부겸 이런 사람들은 다 이회창 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이회창 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이건 아니다 싶어 갖고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탈당 독수리 오영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부영, 김부겸, 그다음에 김영춘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가죠.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바꾼 게 바로 2003년 7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부영, 이우재, 김부겸, 김영춘, 안영근. 나름 그 당시에 신한국당의 혁신파들이었어요. 나중에 나왔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과거 전두환 계열이랑은 다르죠. 김영삼 대통령과 민주동지 여기 옛날부터 김영삼 상도동 동교동일 때 상도동 사람으로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3당 야합을 통해서 그 정당에 들어가게 된 거지 처음부터 저 독재 세력들과 같이 하려고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그러다가 3당 야합이 되면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3당 야합을 반대하면서 그분은 민주당으로 오신 사람이고, 딴 사람들은 김영삼을 따라갔었죠.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결국,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결국은 이런 대한민국에 이회창이 대통령 두 번이나 떨어졌던 건 과거와 단절하지 못해서예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또다시 민정계 출신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신한국당에서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YS가 작업을 했던 그 인재들을 결국은 이회창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다시 민정계를 끌어들였다는 거죠. 너무나 정치가 똑같죠. 이번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가장 패배의 원인은 뭐예요? 또다시 박근혜를 소환했다는 거예요. 박근혜의 옥중낙서. 그쵸? 박근혜가 옥중낙서를 한 거를 마치 대단한 것 같이, 옥중낙서, 그냥 찌끄리기, 뭐 이런 걸한 거를 마치 박근혜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이. 이게 제가 여러분들, 정말 이건 역사나 정치는 진짜 한치 개혁하고 발전하지 못하면요, 또다시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이회창 꼴이에요. 쇄신하고 개혁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김영춘, 김부겸, 이부영,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2030을 잡기 위해서는 민정기화와는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민정계들을 쓰면서 오히려 소장파, 소신파들이 이회창과 등지면서 결국은 200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열린 우리당으로 오게 된 사건이 여러분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왜그 이회창이 그냥 진게 아니라 과거와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날의 미래통합당은 그 어떤 쇄신도 못해요. 저는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박근혜가 정치적 영향력을 감옥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아직도 친박의 망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친박 의원들이 아직도 당선이 되고 저런 거를 보면,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여러분들 봐도, 박근혜를 지우지 못하고, 박근혜 탄핵에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저쪽은. 그쵸? 아직도 저쪽은 박근혜 탄핵에 공과 과가 없어요. 공과가 없어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 이걸 선 자체를 정리하지 못한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의 망령은 결국은 우리 민주 진영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됐던 거고, 절망이 결국은 희망이 됐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박근혜의 등장은 민주 진영의 절망이었어요. 어떤 저런 똘박이 대통령을 할 수가 있냐. 진짜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들었지만, 그런 절망이 결국은 민주주의 앞으로의 희망을 볼수 있었고, 민주주의 입법, 사법, 행정까지 모두, 우리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과거에 입법 권력, 그 다음에, 요번에 입법 권력을 바꿨죠. 행정부 권력 바꿨죠. 그 다음에 지방 권력 바꿨죠. 세 번만 더 바꾸면 돼요. 많이도 아니에요. 세 번만 더 바꾸면요. 벌써 15년 정도만 우리가 더, 앞으로 4년, 그리고 앞으로 또 16년이죠. 16년 후에 여러분들이 몇 살인가 보세요. 현재 50대들이 이제 70대가 되죠. 앞으로 세 번만 꾸준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방 권력, 행정부 권력,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입법, 국회의원 선거, 세 번만 잘해도 돼요. 진짜 20년만 우리가 선거 잘해도요, 이제 저쪽은 지지층이 없어요. 박근혜 사면을 떠들던가 말든가, 사면이 돼도 우리에게 나쁠 게 없어요. 몰라서 똘박짓을 해갖고, 박근혜는 지금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는 몰라서 감옥에 있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근혜가 감옥 밖으로 나오면 대한민국의 보수들이라고 하는 수구 세력들은요, 더 혼란을 겪어요. 진짜. 박근혜가 나오면 더 혼란스러워, 쟤네들은. 그래서 쟤네들이 강력하게 박근혜 사면을 주장 안 하는 거예요. 조중동이 박근혜 사면 얘기 안 하잖아요. 왜안 했을 것 같아요? 총선에 박근혜가 사면이 굉장히 필요했다 그러면 조중동은 이제는 사면할 때다 그러면서 막 떠들었을 거예요. 조중동이 박근혜 사면 얘기를 21대 총선 앞두고 안 꺼내잖아요. 왜안 꺼내요? 박근혜가 나오면 총선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꺼내는 거예요. 어? 쟤네는 만에 하나 총선에 도움된다 그러면 이제는 박근혜 사면해야 된다 그래서 막 여론 띄웠을 거예요. 안 띄우잖아요. 선거에 1도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는 박근혜가 사면 되든 안 되든 그냥 대법원 선고에 나와서 정치적인 판단을 어떤 정부가 하든 간에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 돼요. 박근혜가 밖으로 나온다 그래갖고 저들에게 유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는다는 그 20%를 20% 30% 그들이 민주진영을 돕고 있는 거예요.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새끼들이 결국 이 총선 다 말아먹은 새끼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생중계하면서 마치 광장에서 자기네들이 최고인 척하면서 황교안 뽕맞게 하고 여기저기 정치인들 뽕맞게 해갖고 극으로 전락시킨 유튜브들 그리고 태극기 들었던 인간들이 민주진영 180석 얻는데 가장 큰 공세운 새끼들이에요. 응? 지나가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볼때 쟤네들은 뭐 하나라고 하면서 혐오를 부추겼던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죠. 자유한국당이 정당 지지율 따라온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거 걱정하지 마셔라. 수도권에서
절대 내일이 총선임은 찍지 않는 정당이 바로 1위가 자유한국당이다. 무려 비호감이 60%다. 걔네들이 태극기 부대와 손잡고 화면에 나오고 여기저기서 그 장외투쟁하고 할 때마다 혐오감은 점점 늘어났던 거예요. 지네만 몰라요. 저는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십 번 얘기했죠. 황교안이가 광장에 나가면 나올수록 박수치라 그랬잖아요. 태극기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 박수치라 그랬잖아요. 왜? 어차피 걔네들은 광장에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민주정에 찍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저건 마이너스다. 어? 저건 마이너스예요. 저는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현실은 아직도 친박을 정리를 못해요. 현재 또 친박들이 어? 공천에서 많이 탈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선이 돼 있고,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박근혜가 나와도 걱정, 아직도 갇혀 있어도 걱정, 친박이 아직도 존재해도 걱정, 없어져도 걱정, 앞이 없어요. 미래가 없는 정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이에요. 그쵸? 미래가 없는 정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래통곡당이라고 했던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과거 이해찬과 너무 흡사한 21대 총선. 그들은 이해찬은 민정당과 선을 과거와 선을 걷지 못하고 대권에 눈이 멀어서 또다시 민정당계를 끌어들이면서 사실상 2030의 표를 날리면서 수구의 이미지를 못 벗었고,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친박과 선을 못 걷고 전혀 쇄신하지 못했던 미래통합당의 패배는 너무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